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로 광주에서는 2만 곳 가까운 자영업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매일 소상공인 점포 40 곳씩이 사라졌고 일부 업종은 전체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연성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1년여. 말 그대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수치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 6월 현재 광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점포는 모두 6만 8천여 곳. 1년 석 달 사이에 1만 9천 곳이 줄었습니다. 광주에서만 하루 평균 41 곳씩, 전체 5곳 점포 가운데 한 곳 이상 꼴로 사라진 셈입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노래방과 PC방, 당구장 등이 포함된 여가 오락 관광 업종으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전체 점포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학원과 독서실 등 학문 교육 업종의 점포는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폐업하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힘겨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빚을 내가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책 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담보나 신용도,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이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 요즘 좀 많이 전화 민원이나 현장 방문 민원이나 좀 늘어나는 추세죠. 여기에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시행되면서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연성입니다.